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월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배는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두 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정말 어디 가서 일하는 것보다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요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인형이 인형. 저 인형에 귀신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저 예쁜 곰인형이잖아요. 귀신이 한번 생각해. 저 귀신이 저게 붙을 수 있을까?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러면은 저 그냥 곰인데 또 인형도 또 있죠? 또 사람도 인형 있잖아요. 저건 또 어때요? 저기도 귀신이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붙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귀신 같아. 그냥 저거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요. 만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인형은 만들었지만 나무로 만든 것도 있어요. 저건 목상이에요. 저게 뭐냐면은 저게 기드온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세라 목상을 부수는 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 그냥 저것도 나무로 인형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기드온에게 이제 수행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목상부터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인형이나 또 저렇게 그냥 만든 나무로 만들었건 헝금으로 만들었건 또는 어느 때는 돌로 만든 것도 있지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영의 채널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은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기드온의 300명의 기드온 대전쟁을 하는데 300명을 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종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런 것은.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가 방해가 되느냐면은 저런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아세랑을 가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까 저런 물건의 물건도 귀신의 채널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짐승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 아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한테서 나왔던 그 한 군단은 어디로 들어갔죠? 돼지 떼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짐승에 들어가는 걸 알겠어. 성경이 있으니까. 돼지한테 들어갔는데 아니 저런 짐승들은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사는 페트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저렇게 귀엽게 생긴 저런 짐승한테도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지. 돼지한테 들어가는 거라면 뭐 저기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 저것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쭉 훑을 거니까. 그러면 아 귀신은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나? 그러면 가장 퓨어하고 죄 없다라고 보이는 태아, 아직 아무 죄도 짓지 않은 뱃속에 있는 아기 또는 정말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 우리 영혼에도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근데 저런 아이들에게도, 아이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뱃속의 아이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간질 귀신 걸린 한 소년을 소년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 어려도 그리고 걔가 뭐 우리같이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아 귀신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오늘 이 영 관리하는 거 두 번째 거를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 형제 이거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있는 말씀을 같이 읽을 것입니다. 찾지 않고요. 직접 프린트 있는 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의 영, 내 영을 관리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매, 목적은 나의 속사람을 성장시켜서 속사람을 거두는 거예요. 속사람.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을 관리해야 돼. 나의 속사람이 영이에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래 걸어서 또 보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읽어도요, 이게 굉장히 깊고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께서 계시로 이게 깨닫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가 이렇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다는 것은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의 씨름하고 있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육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뒷조종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이지 않는 네 가지의 사단의 세계를 써놓고 있어요. 대강 보면은요, 영어로 하면 principle이고 authority고 ruler고 demon이에요. 이렇게 그냥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그 원칙을 보면 통치자 principle라는 것은 학교에서도 프린스플이 있잖아요. 제일 이거는 위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대통령, 옛날 같으면 왕, 뭐 아프리카에 어디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추장, 이런 것들에게 사단이 역사한다. 그리고 이런 통치자들에게 사단이 역사하면서 그 영이 그 통치하는 전체에 다 뻗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상대로 사단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 김정은에게도 사단이 특별 사단이 역사를 하고 그 역사하는 그 사단은 북한 주민 전체에게 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그 사단이요. 그렇게 영향력이 간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 프랑스에 사느냐, 미국에 사느냐, 중국에 사느냐, 이게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를만을 상대로 하는 이런 마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거는 파워는 파워지만 최고의 이게 파워라고 해서 꼭 돈을 맞는 것도 파워예요. 엄청난 재벌이다. 파워죠. 그렇지만 인도의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돈이 많지 않고 군대가 있지 않아도 이 사람의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마디 한 거는 금방 막 이 퍼블릭화가 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게 권세요, 권세. 특별히 세상에 권세를 향하여서 역사하는 이런 사단의 지부가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또 영향력을 미친단 말입니다. 권세, 교황도 엄청난 권세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소수예요. 아주 이렇게 정말 이 엘리트 소수를 향하여서 역사하는 사단의 힘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아져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세상 주관자. 이거는 끌어가고 조종하는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 문화라고 하는 것. 문화. 한국의 문화. 우리가 문화를 못 넘어가잖아요. 문화. 결혼식 문화, 장례 문화, 문화라는 게죠. 부모 자녀 간의 문화, 남녀의 문화, 문화라는 것, 전통, 이데올로기, 주의죠. 학문의 어떤 흐름, 미디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을 갖다가 끌어가요. 사람을 끌어간다니까요. 조종해요. 그래서 미디어 속에는 영화, 무서워요. 영화의 힘, 게임, 또 아주 유행하는 노래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끌어가고 사람을 조종합니다. 조종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단의 그룹을 이제 롤 세상 주관자로 하는 거죠. 이렇게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이 가수가 움직이면 그 나라에 반드시
동성연애가 싹을 핀다고 하죠. 100% 대한민국도 그랬죠. 그래서 음란이 퍼지고 동성연애가 퍼지고 트랜스젠더가 퍼지고 그 영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확 퍼뜨리는 매체, 또 이런 사람을 찍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이런 사단의 그런 부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능력을 주는 거죠. 돈도 특별하게 주고 아이디어도 특별하게 주고 그렇게 하는 세상의 주관자들의 그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직접 행동 대원이에요. 우리의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미호개영, 악령, 귀신, 이제 이거를 그냥 영어를 한마디로 demons. 그래서 공중에 있어요. 안 보이지만 공중에 쫙 깔려있는 이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거, 명품이라고 하는 게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세상 주관자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요 패션하고 명품에 쫙 끌려가요. 엄청나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똑같은 건데, 응.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움직인다고요. 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종하는 힘, 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을 보니까 온통 온 세상이 뭐예요? 다 마귀 세상이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어느 것에도 주님의 말씀 외에는 의지할 만하거나 믿을 만한 게 없어요. 보니까 네. 여기 뭐 통치자부터 권세자부터 또 정말 사회의 리더급이 되는 파워가 있는 정말 유행하고 있는들 세상에 뜬 사람들 뜬 단체들부터 이렇게 전체가 다 이게 사단의 조종권 안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믿고 살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다 그냥 확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요. 이거를 이제 바울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대적하고 쫓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야 돼. 근데 대적하고 쫓을 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앞에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붙어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고 하나님을 나한테 더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예수 그 신을 쫓으라 그랬잖아요. 대적하는 거나 쫓는가. 쫓는 것도 대적에 들어가요. 나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활, 외적인 것과 내면,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교회뿐 아니고 내 24시간의 모든 것을 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영적 전쟁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영이 잘 성장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귀신을 쫓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 블랙 네모로 하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이 열리지 않는다. 이 귀신과 내 영이 꽉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물려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쫓는 게 먼저야 성령 충만한 게 먼저야 하면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귀신이 딱 맡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게 뭐든지 하나가 먼저 좀 이게 틀어져야 되거든요. 자, 어찌했든지 간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 그거예요. 붙어있어요. 붙어없어. 내 영이 사람은 다 귀신의 집이거든요. 사실은요.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은 다 귀신의 집으로. 왜냐하면은 범죄한 뱀, 사람을 향해서 뱀에게 흙을 먹고 살아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은 다 귀신이 살아요. 자, 이렇게 사람이 귀신의 집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령이 받게 하고 이제 그 성령이 확장되는 것이 이 귀신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의 첫 번째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가 첫 번째요. 귀신 쫓으며 두 번째가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은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다. 그래서 귀신 쫓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별한 사람만 뭐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모두가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행동대원으로 나하고 직접 누구나 하고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런 디몬이라고 하는 것. 이 귀신의 존재에 우리가 늘 의식하고 대적하고 쫓고 하는 일을 하려만 합니다. 근데 귀신의 침투는요. 귀신한테 들어왔어. 들어오는 거는 반드시 통로가 있어서 들어와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애들도. 뱃속에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귀신은 통로가 있어야 돼요. 이 통로를 에베소서는 틈이라고 얘기했어요. 느헤미야서 같은 구약을 보면 그걸 문이라고 했어요. 문이 있어야 들어온다는 건 문 반드시 또는 틈이 있어야 그걸로 샥 물이 스며들듯이 실뱀이 들어오듯이 틈이 나야 들어온다. 그걸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영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영계에서 성령은 무슨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실까?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세요. 믿음의 통로. 귀신은 무슨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까? 귀신은 무슨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까? 죄. 할렐루야. 우리 요셉이 죄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죠. 죄의 통로.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뭐를 못 속이는지 아세요? 영계를 못 속이는 거야. 영계. 영계는 너무나 정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 속일 수 있어. 사람은. 근데 영계는 너무나 정확하게 움직이는 세계가 영계예요. 차라리 물질계는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영계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자, 구약에서 부정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찾아보면은 레위기서 특히 보면은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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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무슨 뭐냐면 귀신의 접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하고 직접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공중에는 악의 영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이것이 악령이기 때문에 믿음은 전체적으로 다 까부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우 하나 안 읽었군요. 그 블랙 네모 하나 더 읽어야 돼요. 마지막 부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 다음에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야. 착한 귀신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작가들이 사단의 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착한 귀신을 만들어내는 거야. 굉장히 아름답고 착하고 막 아주 로맨틱하고 막 예술적 그런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이 어둠의 세계를 공개하고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공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귀신은 그 품성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네요. 아무리 귀신이 착하려고 해도 얘는 착해질 수가 없다니까. 그 품성이 그냥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죽이는 거하고 멸망하고 뭐가 다른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것을 멸망이라고 해요. 영원히 우리가 사람은 존재하는데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던가 지옥불에 안 떨어지더라도 영원의 상태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생 안 하는데 우리 저 세상에 가면은 이 스테이터스가 좋은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스테이터스 변경이 안 된다니까 영계는 그게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죽이고 뿐이 아니고 멸망 그 영혼을 끝까지 나쁘게 하고 지옥불에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영의 세계는 하다못해 디몬 귀신들이라 할지라도요 나보다 강해요. 육을 지니고 영이 죽어있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도 이제 의왕하고 태어난 것 같은 우리보다 이 귀신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귀신한테 다 끌려가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간질 귀신 걸린 그 소년을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가 귀신이 얘를 물에 뛰어들게 하고 불에 뛰어들게 한다 그랬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야 애가. 그러면 거기도 불에 들어가면 타서 죽고 또 물에 빠지면 물에 빠져 죽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 애들 다 물에 빨려 들어가요 보면은. 응. 요새 같으면 뭐 하는데 자동차 지나가는데 그냥 들어가요 교통사고. 그렇게 빨려가요 빨려가. 이런 거 이게 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라사의 광해를 보면 좋은 집을 놔두고 무덤가에 가서 자해. 지가 자기 칼로 자기를 찌르고 피를 흘리고 흉터를 내고 그거를 자기도 아프겠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사는 거라사의 그 어떤 청년. 또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온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돼지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보통 때 돼지가 물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물에 들어가면은 죽으니까 본능적으로 안 들어가죠.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게 그냥 물로다가 다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2000여 마리가 다 물속에서 몰살을 했죠. 그 뛰어가는 힘을 못 말리는 거예요. 누가 가라 그런 게 아닌데 귀신, 이 돼지가 그냥 막 물을 향해서 그냥 뛰어가. 이 모든 말은 이 귀신의 힘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강하다. 응. 우리가 어떤 행동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했을 때 그 힘의 근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지 돼요. 응.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정령이 아니고는 스탑이 안 돼요. 개를 두드려 패도 안 되고, 개도 안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고야 말어. 하고야 만다니까. 이게 사람보다 힘이 능가 강한 자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치고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3번을 이제 봅니다. 그 3번 보면 내게 이제 접속, 귀신이 접속됐어요. 부정을 탔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부정에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정한 사람도 만나고 부정한 물체도 만나고 뭐 부정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부정한 걸 많이 접해요. 근데 내가 부정한 걸 접했다라고 해서 그 귀신이 내 안에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에 더러운 거를 만졌어 손에.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얼른 손을 씻어버리면 코로나균이 내 손에 묻었다가도 싹싹싹 씻어 비누지를 씻어버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날 우리가 부정에 접속했어. 귀신이 나를 쫓아다녀야지. 나를 쫓아다니려고 하고 어디는 또 붙어있어. 이렇게 이런 데도 보면 붙어있어요. 제가 보면은요. 저녁쯤 되면은 사람들한테 귀신이 많이 붙어있어요. 아우 오늘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 스트레스라는 게 뭐야? 스트레스라는 게 누르는 자라는 게 그게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많이 지금 이제 부정탄 거야. 침범을 하는 거야. 스트레스를 하는 거가. 그래서 귀신이 저녁 때 되면은 많이들 붙어있어. 붙어있는데 이 접속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금방 내한테 딱 귀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부정을 씻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균이 묻었어도 내가 코로나 병이 걸리는 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잠복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을 처리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매일 날. 날마다요. 그래서 접속된 귀신을 처리하는 시간은 하루. 그래서 해질 때.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자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죄에 접속되고 내가 죄된 짓을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것이 그날 밤이 되기 전까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맡기고 그리고 잠이 들면은 우리가 깨끗이 샤워하고 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날 뭐 더러운 거 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다 옷 빨고 샤워하고 자면은 더 하나도 안 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단위가 이게 하루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단위를 하루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자, 이것을 못했어, 내가. 잘 못했어, 그날.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못하고 잤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안식일 제도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 나와. 지금은 주일날 나오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이거를 씻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에서도 또 비춰 이런 게 다 이거 일주일 단위로 맨날 못 씻은 거 씻어버리는 거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났는데도 이게 또 아직 안 쫓겨나갔어. 안 쫓겨나고 그 사람을 맴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귀신들이요. 그럼 이런 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쫓아다닌다니까. 이제 그러다가 들어가는 거야,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때리는 것도요. 안찰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방언 기도하면서 막 좀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네. 그거 할 동안에. 네. 그리고 찬양 크게 할 때도 막 쫓겨나가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래서 막 찬양을 힘차게 한다거나 막 기도를 하고 나면은 갑자기 걱정이 싹 집에 갈 때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을 거요. 마음이 그냥 갑자기 또 이렇게 상쾌해지는 때도 있고. 이거 다 귀신이 나가서 그래. 근처에 있던 귀신이. 자,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하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월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약에서는 매달 이게 매달 월삭 특별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거나 또 전번제 기도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특별 집회를 했고 이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이것을 또 하나님은 더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1년을 두고 일곱 절기 특별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세상,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속에서 살아있는 우리.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를 세상에 내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냥 두면 어떡해요? 100% 잡아먹기죠. 양을, 양이 어떻게, 이를 어떻게 당하겠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고 또 갔다 와서 이렇게 풀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 강팍하게 변하고 성품이 나쁘게 변하고 병이 들고 성격이 무너지고 이렇게 시간과 함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1년에 7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서 이런 부정들을 다 주님의 성령으로 씻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를 보면은 이제 안, 근데 이걸 안 해. 이제 안 했어. 아, 그 뭐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뭐 안 느꼈잖아요.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귀신들이 나한테 들어와요. 뭐 귀신 이런 거 상관없어. 아무데나 다 들어와. 그냥 다 들어와. 영대니까. 들어와서 내 안에 정착하게 되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하여집니다. 귀신의 힘은요. 오래 있는 순서예요.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그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 터줏대감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 귀신이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모르죠. 귀신이 나한테서 이제 이게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라는 것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 얘는 어디로 가느냐?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육체로 가요. 육체를 가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가요. 그 다음에 육체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 갑니다. 환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귀신이 내 안에서 자리를 한참 잡은 상태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 속에 내 영과 바깥에서 들어온 영, 귀신은요. 물이 합하여지듯 합해져서 똑같아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귀신인지 난지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아, 내 생각. 내 마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분리가 안 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건 있죠. 무슨 일이 이제 어떤 이제 누군가가 지적을 해줬어. 지적을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해줬을 때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생각이 합리화하는 생각. 우리 하잖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합리화나 변명을 하면 이거는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구나 하고 그걸 인정을 해야 그때부터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내 속에서 합리화를 하지 말고 변명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뭐 그거 했다고 해서 뭐 누가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안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손해요. 나한테만. 그래서 귀신은 이렇게 해서 100% 이제 자꾸 합리화를 시작하면 숨어요. 그러면서 귀신은 내 안에서 귀신이 엄청나게 전도를 잘하거든요. 그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럼 내 속에 귀신이 자리를 잡아. 자리를 잡아주면서 얘가 강해지고 또 전도를 엄청 잘해서 자꾸 다른 귀신들을 자꾸 불러들여서 내 안에 귀신의 숫자가 많아.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귀신 충만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증상의 공통된 증상이 뭘까? 자존심과 고집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뒤집으면 그게 열등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되게 상한 거. 자아가 강하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고집 이런 거는 다 사실은 엄청난 귀신이 가지고 있는 공통 심텀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고집이 아니고요. 잘못했다 그러면 바꾼다는 거예요. 아, 잘못했습니다. 바꾼다지. 우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게 증상이라니까요. 고집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그냥 붙잡고 있으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귀는 매우 적극적으로 자기 나라 확장을 해서 움직여요. 이게 들어왔어, 이제. 나한테 들어왔어. 내가 그냥 주일 빼먹었거든요. 이제 맨달 하는 거는 바빠서 못하고. 주일도 너무 바빠서 못 갔어. 이제 그랬더니 들어왔어, 얘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 자, 그런데 얘를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앞에 또 뭐가 붙냐면 믿는 자라도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댐빈데 열심히. 그래서 우는 사자가 삼켰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는 사자가 나를 삼켰다라는 것은 꼴깍 먹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100% 망해. 한 집안이 100% 망해. 한 나라가 망해. 한 민족이 망해. 한 시대가 망해. 사자가 사람을 꼴깍 삼켰다는 것은 뭐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완전하게. 나라고 하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렴 그럴까? 그럴 수 있다니까. 성경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고 우리를 전도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뜨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조심을 하고요. 그래서 나를 점점 깊게 먹어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도요. 이 귀신이 얼마나 괴계가 있고 간교하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자기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뿐만 아니라 귀신이 얼마나 많으냐? 사사기에 보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와, 귀신이 거라사거니 2천, 6천 뭐 이렇게 6천 엄청나다. 어떻게 한 사람 속에 2천 마리가 들어. 그게 아니고 귀신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귀신의 숫자가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 그 귀신이 이제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는 자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왔다 갔다 그리고 들어오려고 해. 계속 들어오려고 해.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눈치채느냐? 좋지 않은 행동을 내가 또 해. 또 해. 담배 완전히 끊었는데 또 몰래 아무도 모르잖아. 폈어. 그거 뭐예요? 귀신이 안 나갔거나 다시 들어오려고 노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야 돼요. 뭔가 좋지 않은 것을 하게 돼. 내가 또 안 한다라고 했는데 또 해. 그 일을. 그것은 귀신이 아직 완전히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니까 꼼짝 못하고 숨어 있었지. 이제 더 하면은 뚫겨 나갈 판인데 지금 막 흔들려서 조금은 뿌리가 파질 판인데 조금 잠잠하고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스며시 또 나와보는 거예요. 그걸 또 얼른 합류하고 또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 자리를 또 다시 잡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귀신이 안 나가고 숨어있는 것이고 쫓겨났다 할지라도 귀신은 반드시 옛날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집 또 들어있던 집을 다시 찾아오도록 시도하죠. 그래서 이 귀신의 상징이 이 바로왕이죠. 열 가지 재앙으로 폭삭망해서 다 내주기로 하고서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을 또 쫓아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놈의 귀신들이 잘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60년대, 70년대 막 깡패가 회심했다 막 간증을 했어. 10년쯤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다시 돼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얘는 다시 또 들어온다니까. 그런 사람들, 아유, 그렇게 해봐. 그렇게 했어도 또 그렇게 됐잖아.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병도 나섰다는데 뭐 또 재발했잖아. 이 소리가 또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장소라고 하는 것, 플레이스죠? 장소가, 성령의 장소가 따로 있고 귀신의 장소가 따로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는 귀신이 많은 곳이 있고, 어디는 성령이 충만한 장소가 있고,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아니면 똑같을 것 같아? 장소. 어떨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떨 것 같아? 요 언더스탠드 내가 말하는 거? 그러면은 똑같, 어느 장소나 똑같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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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요, 사울왕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사들을, 군인들을 팍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 숨어 있었냐면, 라마나엿에 숨어 있었어. 라마나엿은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거기다가 큰 집을 짓고 기도원같이 사무엘의 기도처가 있었어요. 라마나엿에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는 사무엘이 계속 기도하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던 장소인데 거기에다가 이 사울이 적을 보내면요, 거기 가서 마음이 다 풀어져가지고 다윗을 안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잖아. 사울왕이 자기가 거기 있다는, 다윗이 거기 있다는 걸 가. 근데 거기 가서 또 다윗도 또 사울왕도 마음이 풀어져가지고서는 잡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누워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장소는 라마나엿의 그 사무엘의 기도처는요, 성령이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근데 죽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촥 그 자리에서 살려내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자기 침대에 그 아이를 놓고 거기서 애를 살려요. 그게 뭡니까? 그 다락방은 3년 6개월을 이 엘리야가 맨날 기도하던 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장소가 성령이 충만한 거기에다가 아이를 갖다 놓고 바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훨씬 이 영적인 것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장소가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의 장소도요, 그런 홀리한 장소로 만들으셔야지 돼요. 왜 신방을 가고 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 집을 영적으로 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들이셔야지 돼. 그러면 악한 공중권세들이 막 침범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막아준다니까요. 자, 그래서 장소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물건은 또 어떨까? 물건. 물건도 영을 탈까요? 안 탈까요, 여러분? 아까도 목상, 뭐, 인형, 이런 거, 또 다 탔지만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들고 흔드니까 병이 다 났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물건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처님이 가지고 다녔던 무슨 부처님의 뭐든 지갑이라든가 그걸 기념으로 가지고 다니면 어떡할까? 거기에도 불교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지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우리 쓰는 손수건과 아침에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흔들어서 병을 낫게 했다니까요. 이렇듯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도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물건에도 영향력을 미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둘 필요가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을 해보시면 돼. 우리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는데 두 번째 장. 귀신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태아나 어린 아이에게도 들어갑니까? 네. 예스. 이제 확실하게 예스. 귀신은 짐승에 들어가며 집안에서 키우는 페트에게도 들어갑니까? 네. 예스.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한 주의사항. 귀신과의 싸움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 소리.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대,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조그만 소리로 기도해도 되고요. 묵상 기도해도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소리를 내야 돼. 그래서 이게 이 기드온의 300용새 소리가 필요한 것처럼 100% 소리만 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소리를 내야 돼요. 영계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필수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의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눈이에요, 눈.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6절,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의 이적이었습니다. 안진뱅이, 남은사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3장 4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주목하였다. 어떤 사람을 집중해서 보는 거야. 이렇게 집중해서 내가 저 사람의 주목은 어디를 보는 거야? 눈을 보는 거야. 주목이라고 하는 목이 눈을 보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의 뭐 머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옷을 보는 게 아니고 소지품을 눈을 보는 거야. 눈. 주목하여서 딱 봤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보라 라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의 눈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에 있는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치유의 역사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역사예요. 아, 요즘 저도 잠깐 무슨 막 치다가 보니까 막 선전하는 게 나오는데 요즘 무슨 영화에서 싸우는데 눈에서 빛이 눈으로 싸우더라고. 눈에서 레이저가 뿅 나고 뿅 나고 해서 막 싸워. 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눈을 통해서 나가서 눈을 통해서 들어가요. 제 눈을 통해서 성령이 나가면 내 눈의 것을 우리 신자매님이 받아서 그것이 평이 났고 축복이 임하고 우선 웃겼던 것이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제 눈을 봐야지. 아멘. 봐야지. 반드시 봐야지. 자, 그래서 졸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아멘. 그래서 춥게 할 때도요, 귀신 쫓을 때도요, 예수 이름으로 나한테 있는 이 게으른 귀신을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눈 감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눈 감고 하지만 집에 가시면 거울을 보고 하세요. 자기 눈을 보고 하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요, 눈빛이 싹 달라지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음란한 영 같은 경우는 눈에 금방 나타나요. 음란한 영은 나한테 떠나갈지어다, 나한테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거울을 보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내가 쫓는 거예요. 그때 눈을 보고, 그것도 눈을 보고 해야지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레슨에 가서 귀신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가, 우리도 지금 40회 회개 들어갔는데 굉장히 회개가 중요한데 자책이라는 거하고 이게 믹스가 돼요. 아주 이게 간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눈물도요, 정말 하나님이 병에 담으시는 진짜 눈물이 있는 반면 거짓 눈물도 있거든요. 이 거짓 눈물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을 다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회개도 거짓 회개가 있어요. 이게 자책이에요. 자책. 그래서 예민한 영을 가진 사람, 영이 아직 어린 사람, 영분별이 약한 사람에게는 회개가 아니고 자책. 자책으로 다 알아보니까 쉬워요. 이거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다음에 자기 부인을 우리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눌려서 영적인 침체, 디프레스 받는 거예요. 디프레스. 살기 싫어. 그리고 믿음의 성장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건 나에게 자책으로 오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막 다운되면은 하지 마셔, 하지 마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아직 그게 영이 약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예민한 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단에게 잠깐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해야지 돼. 다음에 귀신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심플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인 게 사실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영분별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신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이 회개를 하고 나면 상쾌함이 일어나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보는데 성경을 내가 봐도 좋고 설교를 듣는데도 그것이 정죄가 되고 나에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디프레스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스탑. 그거는 늑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빛. 내가 영이 조금 더 커야 돼. 그래서 처음 교회 오면 무조건 칭찬만 해주잖아요. 영이 조금 클 때까지는 다 잘했다, 다 잘했다. 기도 응답도 빨리 오고 영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귀신을 이기려면요. 반드시 귀신이 주는 성향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귀신이 주는 성향이 있거든요. 귀신은 다 이 성향이 귀신의 이름이에요. 게으른 귀신, 음란한 귀신, 미워하는 귀신, 남의 단점 잡는 귀신, 폭력 귀신, 또 음식에 막 여러 가지 그냥 음식을 안 먹는 음식, 토하는 습관, 또 뭐 많이 먹는 습관,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두려움, 자기 학대, 또 자신감을 자꾸 뺏는 거, 그다음에 중독, 그다음에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고, 또 그냥 자꾸 남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이런 게 다 귀신이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 올라올 때 안 하려고 해요. 이거를 하는 것을 귀신은 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귀신은 배가 불러해. 힘이 나서 더해. 그래서 귀신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런 중에 우리가 보면 그거 다 나쁜 거잖아요. 안 하려고 해야 돼. 최대한으로 안 하려고 해야 돼. 그래도 자꾸 하게 되면 그야말로 작정기도도 여러 번 일주일이라도 작정기도도 해보고 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돼. 이런 것들을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은 얘가 나중에는 나가요. 자꾸 이렇게 괴롭히면은 나가. 귀신도요 인격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대로 해주고 걔를 항상 편들어주고 위해주고 이러면 아주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해줘. 안 해주면 얘가 불편해서 딴 데로 가요. 저절로 가요. 쫓지 않아도 가요 그냥. 그래서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좋지. 다 귀신이 주는 것들. 여기 쭉 써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축기와 대적기도, 귀신을 쫓는 거, 그 다음에 대적기도 이런 거는 하기 싫은 거를 안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자꾸 나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입에 붙었어. 근데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하면서 아 내가 남 원망하고 판단하는 영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내가 막 자꾸 쫓잖아. 이런 거를요 자기 스스로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의 집주인은 일단은 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줬어도 내가 마음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러고 했으면 그 귀신을 나갔다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담배 귀신을 쫓았어. 담배 귀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막 냄새를 피면서 나갔다고. 그런데 속에서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요셉이 그렇지 않겠지만 요셉이가 아니 담배 피는 게 뭐가 나빠. 지금 담배 안 피는 애가 어딨냐고. 지금 이 컬리지 보이 중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담배도 안 피면 또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한 번쯤은 그냥 스트레스 해소로 필요하지.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아직까지 안 와요. 반드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쫓아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나의 여섯 번째는 나의 영적인 믿음과 태도, 기도로 내 자녀와 가족을 귀신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한 가난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집에 있는 딸이 귀신 나갔었습니다. 또 간질 귀신 들린 아들도 그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막 예수님의 묻는 걸 다 대답하면서 좀 이렇게 귀신을 쫓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도 찾아가는데 안 돼. 예수님 찾아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프로텍트 기도를 여기다 하고 하고 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귀신과 돈을 알아야 돼요. 귀신은
당장에 돈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있다. 당연히 있죠. 점치는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었으나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귀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돈을 벌게 해줘요. 돈을 잘 벌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고 해서 너무나 분한 거예요. 그리고 분할 뿐 아니라 이게 굉장한 타격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먹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바울을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벌게 해줘 귀신이. 또 두 번째를 보면은 바울이 영적 정화를 해서 마술에 관한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전도해하면서 불살랐잖아요. 이거 그냥 팔지. 팔아서 5만 불을 그냥 쓰지 않고 없앤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돈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여러분 보면 마술이 또 한국도 많이 하더라고. 마술 연구하고 마술을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마술은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 반쯤 돼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책이 은 5만은 지금도 5만 불하고 비슷한 대가예요. 5만 불이나 되는 돈을 루수했다니까요 여러분. 5만 불이나 돈을 루수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 농사 밀리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사람을 구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면 100불 그냥 그렇다고 쳐. 그게 아니라니까. 5만 불이고 10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잊어버리고서 그 영혼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지. 네. 그래서 거라사의 귀인에서는 돼지 농사 망했어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계실 때 마귀가 나왔잖아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너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했었어요. 줄 수 있다 예요. 그러니까요.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지 이 땅의 천하만국의 영광 전세계 1등가는 정말 K-POP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마귀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믿음의 순서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돈 많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 침투를 막기 위한 마지막 10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정기적인 예배 참석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 일단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오면요 굉장히 이 귀신 침투가 확 줄어들죠.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목회자를 만들고 또 장소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오퍼레이트를 시키고 이게 보통 이게 하나님의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 예배 참석. 그 다음에 분노, 상처, 염려, 눌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한 빨리 풀려고 해야 돼요. 가능하면 하루죠, 하루.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이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unclean spirit이에요. unclean. 이 말은 뭡니까? 더럽다 그런 거예요. 주변을 정리전도하고 사시하시 돼요. 귀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못할 뿐만 못하죠. 그리고 못하니까 더 귀신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네가 이걸 좋아하니까 귀신들은. 그래서 귀신의 별명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리전도이 되어 있으면 귀신이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생활 부분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올가나이즈를 되도록 하셔야지 됩니다. 네 번째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욕은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을 하면 귀신을 불러들이고 또 그 욕을 이렇게 던지면 그 주변에 귀신을 번지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절대로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 가족 다 사랑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게 귀신을 다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나도 여러분 욕을 하시면 안 돼.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욕을 하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술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시대에 바로 포도주를 먹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는 그 당시에 그 디모데나 또 이 사람들이 그 몸에 어떤 그 아픈 거를 위하여서 그 잠깐 먹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쾌락을 위한 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돼. 술을 먹으면 어떨까? 술을 먹으면 내 영, 나의 혼, 육 모든 것에 미세한 흔들림이 일어나요. 요 흔들림으로 뭐 이미 뭐냐? 틈이에요. 틈. 요 틈으로 뭐가 들어와요? 귀신의 질투가 반드시 나는 것입니다. 미세하게 이거를 릴렉스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은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술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술을 굉장히 많이 먹게 돼요. 망하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게 돼요, 항상. 그러면서 이것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린다니까. 기준이 흔들린다니까. 술을 먹으면. 그 다음에 음란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지요.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갑씩 쓰이는 거예요. 쓰여가지고 이게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이렇게 잘 안 하고 설교도 잘 안 들리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만나는 사람들과 마음에 간격 두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매우 필터링 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것 통해서 귀신이 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감사의 말과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귀신은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불평. 끊임없는 불평. 아홉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민감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의 관리에 철저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민감한 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신의 영 관리 철저히 주의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면과 겉과 그리고 환경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이거는 이 민감한 영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요. 민감한 영. 그래서 이거를 이 교회 민감한 영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뭐 이거는 밥이야 밥. 다음에 열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제사와 제사 음식을 통해 많은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 안 되고 제사하는 거에 참가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먹고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잘해라. 아무리 잘해도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버가며 교회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합리화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는 게 나와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아니 그것이 펠로우십이지. 여러분 자유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으려내서 귀신이 푹 내 안에 들어가서 믿음 다 없앤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 열 번째 이 제사 특별히 한국은 5000년의 이 제사 트레디션 쪽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이 조상의 이 저주가 3,4대를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 영양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3,4대가 아직 끝난 가정이 몇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제가 우연하게 저걸 한번 찾았거든요. 저분 간증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네. 조금만 보면 끝이니까 여러분 줄지 마시고 와글 와글 거기다가 또 이 더러운 것들이 와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요 구토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 몸 들어갔다 온 제사음식에 돌다 제사상 밑으로 휙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쉽게 말해가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늘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양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야 늘 압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게 더 위험하고 더 무섭고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쉽게 말해서 아주 사악한 악한 영들, 뭐 귀신으로 총칭합시다. 이 악한 귀신들이 끊임없이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결국은 넘어뜨리는 그들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터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좋은 무기를 가진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귀신들도 아주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뭔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 세상 말로 막 쫄아가지고 발발발 떨고 무서워 막 너무 두려워 귀신 막 여기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노출된 이 허점이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악한 귀신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떤 두려움을 이용해서 아마 사상 유례 없는 최고의 전과를 거둔 데가 아마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이 제사가 온 민족성을 그냥 꽉 뒤덮고 있습니다. 제사 안 지내면은 막 천하 불효 막심한 놈이고 제사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청효의 가장 기본이라는 이런 관점이 딱 들었으니까 이 제사는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저도 참 제사 많이 지낸 종갓집에서 종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할 말 많고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한번 쭉 뒤집어 보면은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그들의 계략과 흉계가 들어있으며 그들이 거둔 성공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걸 알면 이제 이깁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든 계기와 관계를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쭉 보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이거였구나 다시 한번 아는 거 정리하고 알던 거지만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제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것인가를 아니 막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리 전투 비법을 다시 한번 나누어 주면서 이제 전세를 한번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사, 부모님에 대한 효도, 효성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다들요. 근데 이건 좀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말해가 말은 그래 합니다. 또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고 믿기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밑바닥 자기도 모르는 밑바닥에 깔린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쉽게. 예컨대 어머니가 근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병들어서 몇 년 동안 그냥 뭐 문간방에서 요양원도 못 가시고 예컨대 뭐 자기 집에 모신다 칩시다. 자, 연세가 들어 움직이도 못해. 뭐 치매가 들어서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늘 뭐 벽에 뭐 그냥 그 바르고 뭐 그냥 뭐 그러니까 긴병 3년 끝에 효자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은요 뭐 직접 말 안 해도 속으로 아이고 저 언제 돌아가시노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은데 아주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지요. 어쩔 수 없이 뭐 이해는 합니다. 그래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돌아가셨다. 지금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노인네,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목숨만 붙어있는 그냥 한 노인네로 보았는데 알았는데 알죠 그렇죠. 근데 돌아가시다 말자 영이 쉽게 말해서 귀신이 됐어. 귀신 귀신은 두려운 거예요. 귀신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자기들 생각에 귀신 화나게 만들면 지방이 멸문지화를 당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된 어머니 아버지라는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난리가 납니다. 막 돼지 잡고 소 잡고 큰 차일 치고 막 음식을 하고 부고장을 돌리고 그때부터 막 그냥 저라는 게 보면은 살아계실 때 저는 그렇게 아무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한테니까 돌아가신 그 어머니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두려운 거예요. 아까 말했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공대하고 음식 갖다 바치고 아니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조금 해드리지요. 제사상에 올라오는 그 음식의 10분의 1만 해드려도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요 살아계실 때는 별로 그래 못해요. 다들 뭐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못해. 긴 병 4년, 5년, 6년 그렇게 병들어 계셔보세요. 못해. 알아. 이해. 그러나 떡부러지게 채워놓고 그게 뭐 장례식만 됐습니까? 해마다 길이 돌아옵니다. 길이 돌아오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길이 돌아와서 그러면 그때부터 평상시에는 해드려도 못했던 각양각색의 모든 재물을 놓고 온 식구들이 서서 옛날에 뭐 온 식구들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그렇게 절해보고 해본 적이 몇 번 있었겠어요. 그러다 합니다. 왜? 전부 엉덩이 쳐들고 막 두 번 세 번 하고 격식을 갖추었어. 왜? 이게 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잘 보이려고, 귀신에게 예 밑상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 가족이 편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고 뭔가 좀 잘 되었으라는 그것 때문에 귀신에게 그렇게 엎드려 잘 버리는 그 쉽게 말해서 제사는 본질을 딱 까보면요 뭐 죽은 뭐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을 귀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나와 내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밑바닥 깔리는 느낌입니다. 절대 말은 그리 안 하죠. 말은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기린다고 얘기죠. 기린다? 아닙니다. 귀신들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곳에 그 제사 그곳에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귀신이 영이 와서 먹는다면 또 약간은 별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영은요 딱 육신의 영혼과 딱 분리되자마자 그냥 끝나는 거라. 영혼이 주님 오셔서 다시 다 부활시켜서 부를 때까지는 딱 그냥 갈라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예, 곳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에 딱 육은 썩어서 땅으로 영은 영적 세계로 어딘지 몰라요. 어딘가 영계로 다시는 못 옵니다. 근데 귀신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영으로 가장합니다. 어머니 영으로 가장합니다. 때로 꿈에도 막 나타납니다. 예. 이제만 하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무에게야 그러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향수를 또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오셨구나 왔다 가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제사 잘 지내야 됩니다. 왜? 왔다 갔으니까 봤으니까 꿈에 봤으니까 또 꿈에 보지 아니해도 생각상 자기 개념상 그러하니까 늘 어머니 아버지 귀신이 구천을 맴돌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집도 늘 볼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죠. 뭐 그냥 제사 안 지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제사상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냐? 뭔가 있습니다.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사상에 그 음식에 전기랄까 아니면 그 진수랄까 정수를 뭔가 빨아먹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정은 못합니다만 제가 경험은 있습니다. 저희 집 제사를 엄청 많이 지낸 집이잖아요.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제사밥을 먹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예? 도라지도 넣고 막 나물 넣고 맹간장 해가지고 피해보면 참 맛있어요. 근데 제사밥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느낌이 아닙니다. 사실 먹는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어른들 말씀이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오셔서 그 밥을 잡수고 갔다 그래요. 귀신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갔기 때문에 그 밥에 근기가 없다니 근기가. 저도 많이 먹어봤잖아요. 제사밥 먹고 나면요 금방 배고파요.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밥 먹은 것지가 않아. 근데 거기에 다들 그러니까 또 사람들 더더욱더 와 할머니가 오셔서 밥 먹고 가셨다. 아버지가 오셔서 밥 먹고 가셨다. 더더욱더 깊이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누가 와서 먹긴 먹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제 간증 들어보셨죠? 제가 87년도에 중생의 체험을 하고 거듭나고 한때 청송 감옥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그 새벽에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제사 지낸 집 앞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날 그 광경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간증 영상에도 올라가 있고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또 더 깊이 아시고 싶으면은 책이나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만은 세상에 새벽 1시, 2시쯤 됐는데 다 불 끄는 동네에 한 집은 불 하나 켜져 있어. 그 집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 봤어. 보니 제사집이에요. 대청에 큰 제사상 차려놓고 두 분의 그 영정을 딱 놓고는 한 열댓 명 되는 후손들이 분주하게 오가면서 이제 제사 수발 들고 절하고 완전히 제사집이야. 근데 그 딱소리 냄새가 말이죠. 썩는 냄새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독한 악한 냄새 처음 맡아봤어. 그 냄새가 나는데 와 너무너무 막 미치겠어요. 근데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하고 얼굴 마주 봤죠. 이분도 그걸 맡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동시에 이 뭡니까 이거 그래요? 어떡해 막 이런데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열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는 지금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 좀 특별한 단어 같고 특별한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안이 잘 안 열립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육으로 살고 육의 눈을 통해서 렌즈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안 보입니다. 그냥 물질의 세계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고 하는 이 물질 세계는 늘 친숙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다른 차원의 세계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뭔가 역사 이루실 때에 또 어떤 사람은 깊이 기도하고 영성이 깊어진 분은 가끔씩은 이 육의 세계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가만히 있다가 눈이 탁 떠지는데 어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조금 전 보던 제사집은 맞아 그 집인데 그 집에 온 집안에 흑공 중에 말이죠. 까만 그런 막 비로도 옛날 비로도로 했죠.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색 이 비로도 색깔 같은 온갖 더러운 뭐 파충류랄까 뭐 뱀 형상 아니면 또 도마뱀 형상 아니면 이상한 뭐 듣도 보도 못한 더러운 형상들이 꼭 그 이런 미꾸라지 추탁집에 가면 미꾸라지 한 통에 넣으면 와글와글와글와글 하죠. 꼭 그런 형상처럼 온 집안에 꽉 찼어. 와이웨이. 와, 지금 제 충격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이 그것들의 밥이고 장난감이에요. 여러분요, 휙 돌다가 제일 앞설 한 놈이 휙 내려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면요, 수십 수백 마리가 쫙 들어갑니다. 사람은 그걸 못 느끼죠. 여기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전에 샥 들어가 그 속에 빙글 돌다가 옆구리로 말이죠. 샥 들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도 콧구멍 들어가서 또 막 뒤로 가고 막.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오는 장난감에 장난감 막. 와글와글와글 거기다가 또 이 더러운 것들이 와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요 구토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수백 마리가 쫙 돌다가 제사 음식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밥 속으로 씩 들어가면 한 마리만 갑니까? 수백 마리가 휘휘다 산 밑으로 쑥 빠져내려와. 예. 이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과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쐈던 거를 못 들고 들어가죠. 근데 이들은요 영이니까 그냥 아래에 그냥 관통하는 거예요. 휙휙 들어갔다 나갔다가 뭐 사람 몸 들어갔다 나갔다가 온 제삼식에 돌다 제삼 밑으로 휙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쉽게 말해가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 제 얘기만 들어도 상상만 해도 벌써 어지럽잖아요. 그걸 제가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지냈던 제사.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1년에 최고 제사 맞이할 때 41번입니다. 보통 때는 13번. 제사할 때마다 저 더러운 것들이 내 몸과 영을 저렇게 더럽혔구나, 더럽혔구나. 내가 먹었던 그 음식들, 그 맛있던 그 음식들조차도 저들이 영적으로 저렇게 오염시키고 더럽혀놨구나. 그걸 먹었구나, 맛있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눈을 닦고 봐도 그 집안에 그 제사에 놓여있는 두 분의 영정 사진에 그 주인공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아까 말씀대로 못 옵니다. 아무리 제사상 됐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세계, 따로 분리된 그 세계에서 제사날 됐다고 나와가지고 제사 먹고 가고, 그건 우리가 꾸미는 이야기고 속은 이야기, 속았던 이야기. 누구에게? 귀신들에게. 풍습을 통하여, 중요의 이름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속여서 다 속아있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정착된 그들의 속임수가 통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제사 안 지내면 불효다. 이 두려움 때문에 제사 안 지낼 수가 없어. 왜? 또 제사 안 지내면 뭔가 해꼬지를 할지 모른다. 이 두려움 때문에. 제사 안 지내면 우리 집을 나쁘게 할 수도 있겠다. 이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계속해서 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그 두 분의 영이. 쉽게 말해서 그 두 분의 귀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돌아가신 분들의 영이 없어. 그 엄청난 수백마리의 어글어글한 것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 또 속았던 그 속임수를 통해서 이 후손들에게 제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는 나의 효도의 전부이다는 속으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자? 안 가! 예. 이렇게 속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못하게 만드는, 예, 예수님 모르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가 교회 가면은 제사 안 된다 하거든요. 교회 가면 제사 안 되는데, 교회 가면 제사 안 되면 안 돼. 무상이라고 안 한대.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 머릿속에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왜? 교회 가면 절대 제일 먼저 제사 못 진행한다. 제사 못 진행하면 우리 부모에게 제사 못 하잖아. 그러면은 불효가 되잖아. 불효가 되잖아. 말은 그런데 밑바닥에는 두렵잖아. 무섭잖아. 또 어떤 해꼬지 당하면 어떻게? 이 두려움 때문에요. 제사에 딱 목이 메여가지고 지금도 천만 명 이상이 제사에 목이 메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예, 4분의 1이 제사에 꽉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듭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것들이 절대 와가지고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어.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단멸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박살내버리시고 파쇄하시고 죽음마저도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들으면 어떤 못 옵니다. 왜? 올 수가 없어. 그럼 깡패 세계도요. 예. 나발이가 딱 있고요. 그게 강한 깡패 두목이 딱 있으면요. 다른 잡깡패들이 못 옵니다. 예. 그래서 지극히 파벌 싸움이 벌어지죠. 무슨 파. 예. 어느 파가 세냐에 따라가지고 그 지역을 접수해버립니다. 근데 예컨대 어느 파가 강력한 힘으로 딱 지역을 접수하면 딴 파들이 와가 못 건드려. 깡패들의 세계, 나발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구주로 함께 계시는 이 엄청난 역사 앞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더러운 것들이 범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물론 간혹 헷갈리게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도 아직도 심령이 연약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해서 흔들릴 수가 있어. 예, 썩을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기어이 세움을 받고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워서 두려움 빨리 없애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는요 아무리 커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순간 딱딱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너 뭐야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안 돼.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 영화가 우리를 막 다 망가뜨렸어요. 영화, 드라마, 소설, 뭐 뭐. 보십시오. 귀신들이 얼마나 셉니까? 막 집을 날려버리고, 막 그냥 쫓아가는 그, 퇴마사들도 그냥 날려버리고, 막 제압하고 난리가 나죠, 그죠? 그거 보면 전부 다가, 와, 귀신 세다, 세다. 와, 어마어마하다. 아, 처음부터 또 어쩜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마노니 더러운 것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는 순간에 더 이상 접근 금지,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늘 여러분 제사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분들 제사하는 분 계시면요, 정말로 목숨을 걸 정도로 말려야 됩니다. 그거 하는 순간 너는 쏘가 그 더럽혀져 영과 그 성경에도 보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들은 그 영과 육이 이미 더럽혀졌느니라라 말씀 이미 더럽혀져 버렸다 들 빨리 씻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돼. 이제 제사 지내면 불효다 아닙니다. 제사 안 지내면 불효다. 지금 속았는 얘기입니다. 제사 안 지내는 대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그날에 꼭 굳이 원한다면 같이 모여요. 모여서요 찬송하고 초도 예배라는 이름도 조금은 거북합니다. 뭐 예배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기리고 아 그 이렇게 잘해주셨다. 이렇게 예수 믿고 가셔서 너무 감사하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또 맛있는 거 나누어 먹고 우애를 다지고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많은 영적 유산을 또 서로 자랑하고 또 그분들의 좋은 성품 부모님으로 받은 좋은 건강 서로 자랑하고 그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맙시다. 절대 속지 맙시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스토리를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귀신 나라에서 저를 막 이를 갈고 부득부득 갈 거예요. 저놈 할 거예요. 관계없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들의 전략, 또 이들이 이 전략을 어떻게 또 하나하나 쳐서 이길 것인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부터요 10시 반까지 20분 되나요? 우리 각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미국 땅에서는 제사를 또 안 지내죠. 그러나 한국에 계신 분들 위해서 꺼도 돼. 계속 기도할 겁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과거에 제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분은 그때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혹시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깨끗하게 다시 한번 처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